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은총 씨와 함께 지금 TC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와 있는 그렇죠. 하드웨어 모듈레이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은총 씨는 뭐 하드웨어 모듈레이션 뭐 좀 평소 좀 다뤄 보셨어요? 뭐 없죠. 그럴 일이 없죠. 그럴 네. 일이 잘 없죠. 네. 우리가 뭐 사실 뭐 기타를 오래 치면서 이제 뭐 꾹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렉형 그리고 뭐 그냥 멀티 이펙터 뭐 이런 느낌으로 만져본 적은 많이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타를 제외한 일반 시퀀싱 과정에서 하드웨어 이런 모듈레이션을 이펙터로 만지기는 사실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 시리즈들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면서도 좀 신선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한테도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290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 유튜브에서 이제 리뷰를 이제 그 영상 같은 찾아보시면요. 이거 네. 렉형이 일단 먼저 나와요. 네. 그래서 막 이거를 막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얘가 통 튀어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작아졌니? 뭐 이제 만지기 편해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격도 당연히 줄었겠죠.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렴한 가격대에서 그 사운드를 얻어낼 수 있다. 그쵸. 뭐 약간 이런 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기본적으로 전설의 어떤 딜레이로서 뭐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런 것들이고 그 작은 사이즈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조금 더 대중화시켰다라는 데 포인트를 그쵸.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프리더톤 할 때도 그게 뭐 기타 이펙터로 나와서 그렇지 거의 뭐 하이엔드 뭐 렉 이펙터나 다름없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프리더톤 그때 리뷰를 예전에도 했었었는데 그냥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외장 그 이제 그런 모듈레이션 렉 같은 걸 썼을 때 이제 연결하는 방식들이 어쨌든 너무 다르죠. 지금 얘는 USB만 똑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 심지어 버스 파워를 해가지고 네. 전원이 따로 필요가 네. 없는 그런 네, 악기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하나 있으면 그냥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좀 갖고 싶은 느낌 그냥 뭐 인서트로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그렇죠, 있지만 사실은. 네 그냥 진짜 플러그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하드웨어 있으니까 그런 누르는 그 손맛도 있고 타격감 그렇죠. 확실히 좋고 그냥 마우스 딸깍딸깍이랑 좀 느낌이 다르죠. 맞아요. 뭔가 좀 만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리버브 250 같은 경우에는 그 노브가 이제 워낙에 독특했기 때문에 그런 만지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지털 그냥 플러그인에만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또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네요. 네, TC 일렉트로닉스의 이런 하드웨어 모듈레이션 시리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딜레이예요. TC2290 다이나믹 네. 디지털 딜레이입니다. 이거 가격대는 어떻게 가격이 289.99달러니까 30만 원이 네, 좀 넘어가는 30만 원 한 중반 정도. 네. 네. 뭐 한국 수입되면은 결국에는 40만 원 넘어갈 네, 것 시핑비 같은 내고. 네, 그런 가격이에요. 이거는 뭐 외관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복잡해 가지고. 보고 오죠. 네, 외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뭐 아까 같죠. 뭐 네, 사실 같은 세트에서 이제 네, 얘가 올라옵니다. 네, 얘가 올라옵니다. 자, 똑같아요. 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립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에 역시 USB 네.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전부 다 버스 파워이기 때문에 따로 파워를 들어 뭐 쓸 수 있는 네. 애초에 단자 자체가 없어요. 네, 뭐 굳이 외형을 제가 왜 보자고 했는지 모르겠을 그렇습니다. 정도로 그냥 가까이서 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네. 네. 모듈레이션 패널, 뭐 이제 팬 다이나믹, 딜레이, 네. 피드백 전부 다 버튼 개수나 세볼까요? 할 일도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리고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에다가 요렇게 해갖고 10개죠. 33, 34, 35 네. 요렇게 버튼 35개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재밌게 난다는 거. 네, 요런 느낌의 버튼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010, 네, 0080, 자, 여기까지. 네. 자, 이제. 네. 다 같이 놔두면 이쁘겠네요. 네. 네, 외관 잘 보고 왔습니다. 사이트 가서 볼게요. 사이트에서 요렇게 290, DT. 네. 네. DT. DT입니다. 이렇게 검색해갖고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여기 일단 사운드 샘플도 제공해놨죠. 그렇습니다. 드라이와 네. 뭐 이제 뭐 코러스 팬 이런 식으로 뭘 뭐 다이나믹 딜레이 뭐 이런 것들에다가 또 뭐 코러스 플랜저 등등 다양하게 건 거 이게 뭐 딜레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제로 숫자를 디테일을 만져가지고 다른 모듈레이션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자, 여기에 이제
TC 일렉트로닉스의 2290 딱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요거 받았고요. 저는 요 매뉴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하는 건 굳이 네, 요게 하면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는 프로젝트 안에다가 요거를 하나 불러놨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딜레이기 때문에 좀 이것도 딜레이도 기본 셋업 해놓으신 다음에 뭐 그냥 8비트, 4비트 이런 식으로 딜레이 셋업 해가지고 버스로 보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렇죠. 다 처리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저희가 좀 다양한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인서트로 넣었어요. 네. 인서트로 넣어서 사운드 모니터 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롱 딜레이라는 걸 선택을 하나 해놨는데요. 기타에 일단 뭐 네. 프리셋 뭐 위주로만 들려줘도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롱 딜레이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두 번째로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과 뭐 이쪽에서 또 추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만지고 그렇죠. 여기서 두 번째로 조정하실 수 있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 전부 다 99 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믹스량을 최대한 올려볼게요. 어이구 난리가 날 텐데 아예 들리지를 않죠. 원음 자체는 네 믹스가 너무 많아서 믹스를 한 요 정도로 원음보다 따라오는 딜레이가 커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팅되어 있는 한 요 정도 선에서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인버트가 이제 그 전환 거꾸로 이제 뭐 뒤집는다 요런 얘기고요. 그리고 딥 모듈레이션 뭐 요런 것들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딜레이 모듈레이션. 그다음에 여기 스레쉴드 설정해 주실 수 있고. 자, 여긴 서브 디비전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요 서브 디비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 딜레이 말고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따라 나오는 딜레이 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딜레이 두 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따따따따 이렇게 하는데 서버 디비전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8 부점으로 하는데 그러면 따따따 이렇게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따따 이게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딜레이를 좀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따따따따 막 이런 느낌의 딜레이 주시거나 할 때 서브 네. 디비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이런 거 만지실 수가 있고요. 프리셋 보시면은 오리지널 프리셋에 딱 여기 보시면 많이 쓸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코러스 플러스 펜 뭐 다이나믹 딜레이 트리거 플러스 펜 그다음에 뭐 코러스 플랜저 다 따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펜도 있고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볼게요. 베이스, 드럼, 그리고 FX, 기타, 뭐 키보드, 보컬, 그리고 시그니처 프리셋까지 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프리셋들이 기본으로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딜레이다 보니까 네. 이게 회사에서 추가하는 프리셋들을 좀 위주로 많이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놓은 시그니처 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뭐 코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프리셋 위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이번에 롱 딜레이였고요. 그 다음에는 코러스 플러스 펜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 오. 막 펜 난리 났죠 아, 지금? 난리 지금 저희가 일부러 지금 그 스테레오로 받으려고 저희가 지금 헤드폰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모듈레이션이 켜져 여기 이제 모듈레이션들이 그렇죠, 들어와요. 있고요. 패닝 모듈레이션도 들어와 있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스피드와 이렇게 네. 뎁스 같은 거 이쪽에서 다 조절을 해주실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폼은 이제 사인 웨이브폼으로 바뀌게 할 것인가 아니면 랜덤으로 할 것인가 엠빌로프 필터로 할 것인가 트리거로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펜 다이나믹 이런 것들 그렇죠. 다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듈레이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딜레이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 펜 모듈레이션, 다이나믹 모듈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딜레이 타임 모듈레이션이 코러스, 플랜저, 피치, 오토 더블링 이런 애들이고요. 이제 펜 포지션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오토 패닝을 하는 건데 다이렉트 시그널이랑 딜레이 시그널 그렇죠. 그리고 두 개 다 뭐 이런 식으로 펜으로 만지실 수가 있고 다이나믹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트레몰로, 딜레이 뭐 요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요런 모듈레이션까지 이쪽에서 만지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모듈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세팅을 하신다기보다 이쪽 프리셋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모듈레이션을 하나 가져온 다음에 플랜저를 그렇죠. 좀 갖고 왔어. 그러면 오. 플랜저 오. 그렇죠. 요 상태로 해놓고 이제 이쪽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뎁스를 뭐 좀 더 만지고 스피드를 만지고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좀 더 여러분들이 오 이거 봐 오 일단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쪽에서 그렇죠. 만지시는 그 뭐 누르고 싶은 거 눌러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프리셋 만져볼게요. 네. 프리셋에서 이번에는 뭐 자 펜 엠블로프 네. 그냥 엠빌로프 필터로 구동되는 난리 났죠 지금 막
난리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확실히 잘 소리 좋네요. 그렇죠. 소리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딜레이 타임을 조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딜레이 타임 조정을 하실 때 싱크를 눌러놓게 되면은 지금 요렇게 120이라는 템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싱크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333.3 아무리 해봐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 이게 8분 음표냐 뭐 4분 음표냐 이런 것들 딜레이 타임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딜레이 타임 이제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탭 템포를 해갖고 런을 하는데 싱크를 끄고 하면은 내가 누르는 만큼 탭 템포가 돼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4분의 4박자잖아요. 딱 딱 하면은 이게 원래는 515라기보다는 실제로는 4분 음표 개념은 500이어야 돼요. 500. 근데 우리가 500을 정확하게 누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싱크를 맞춰 놓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좋죠.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20 템포의 4분 음표는 500이다라는 걸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싱크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싱크 끄고 하면 런으로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조정을 그렇죠. 해줄 수 있고 실제로 정말 디테일하게는 여기서 그렇죠. 숫자가 아예 숫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싱크 맞춰가지고 여기서 런으로 이렇게 해갖고 네 하게 되는 거죠. 딴따따따따따 네 이런 식으로 런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숫자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딜레이 타임 셋업하는 방법이고요. 딜레이 타임 잡았으면은 그죠? 그렇죠.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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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타임에 따라서 지금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 난리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프리셋에서 하나 만져봤고요. 또 네. 하나의 프리셋 만져볼게요. 이번엔 오토펜. 오토펜 한번 들어볼게요. 오토펜이 이렇게 지금 막 가고 있죠? 네. 스피드 자체를 좀 조절을 해볼까요? 오이고. 잽스. 막. 형 메트로놈 끌까요? 메트로놈 끄겠습니다. 난리났다. 뎁스가 확확 없어지네요. 이게 너무 과하다. 과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네요. 오토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 밑에 그냥 트레몰로 한 번만 들어볼까요? 트레몰로 어디 있습니까? 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네, 트레몰로 한 트레몰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그럼 스피드 조금 늘려주고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서 그러네요. 프리셋들 만져주실 수가 있어요. 네. 프리셋 만져주시고 자 요 피드백 패널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네네. 피드백 패널 보면은 이제 원래는 요 정도란 한 번, 말이죠. 피드백이 한 번이네요. 네, 피드백을 조금 한번 올려볼까요? 자, 피드백 레벨로 돼 있고요. 네. 한 25 계속 가네요. 네 번 네, 쳤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 두 배니까 5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딜레이도 살짝 믹스량도 올려주고 좋네요. 정확하게 8번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4번 쳤으니까. 네. 네, 지금 이제 하이랑 로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이는 하이컷이에요. 하이컷. 그래서 하이컷은 2, 4, 8, 3, 3 이렇게 되는데 네네네. 하이 한번 볼게요. 네, 2, 4, 8, 3, 4. 2, 4, 8, 네, 요게 해서 2, 4, 8, 3, 3 위로 날려주는 거예요. 3, 그쵸? 3, 33kHz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우컷은 0, 밑으로 쳐주는 거죠. 1, 2, 3, 네, 0, 0.1, 4, 0.2, 아. 0.4 이렇게 되는데 1, 2, 4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100Hz 밑으로 깎아주고 그러니까 4로 해놓으면 400Hz 밑으로 그쵸.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운드가 좀 깔끔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의 세팅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간단하네요. 네, 뭐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테일하게 만지면서 프리셋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아주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이펙터입니다. 보통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아이고 피드백을 너무 많이 줬다. 네. 어차피 뭐 찾아갈 거니까 네. 여기다가 우리가 다이나믹 코러스 앤 팬을 하나 주고요. 네. 이렇게 재밌는 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보컬에다가 보컬에다가 뭐 줄까요? 롱 딜레이를 하나 줄게요. 네. 보컬에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많이 주죠. 그쵸? 아까 우리가 피드백 조금 더 만져서 주는 것처럼 보컬에다가 좋네요. 네, 요거를 런에서 싱크 해가지고서는 gonna live forever.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자, 요런 식으로 세팅해 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그러면 좀 재밌는 사운드가 나오겠죠? 네. It's my life, it's now or never. Ain't gonna live.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게 되는 요 그렇죠. 딜레이 믹스. 사실 이 가요에서 되게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딜레이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걸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우리가 이런 반주가 멈추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딱 들려요. It's my...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더 풍성한 사운드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러운 울림 있는 사운드들을 여러분들이 만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TC-290 조작감, 재밌는 조작감과 네. 좋은 이 사운드를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제공함으로 해줌으로써 그리고 일단 간단한 USB 연결 네. 이런 것들이 다 강점이라 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작업을 하는 재미를 줄 수 있는 좋은 좀 악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차피 이게 그 딜레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면서 프리셋들 많이들 활용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그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들도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양질의 프리셋을 제공해 주느냐가 진짜 좋은데 그렇습니다. TC의 최고 강점 중에 하나가 프리셋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프리셋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네. 네, 재미있는 하드웨어와 그리고 무궁무진한 프리셋으로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또 하드웨어들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드디어 네 번째 시간에 마지막 TC-1210인데요. 요게 이제 익스팬더예요, 익스팬더. 네네. 익스팬더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컴프레서가 이렇게 다이나믹을 어느 수준 스레쉴드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서 요렇게 파형 이렇게 다이나믹을 이렇게 바꿔주는데 요걸 반대로 어떤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더 펼쳐주는 다이나믹 익스팬더가 있고 그리고 그 스테레오 이미지를 넓혀주는 스테레오 익스팬더가 있는데 요거 이제 후자 스테레오 익스팬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TC-1210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단순히 그런 익스팬더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듈레이션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스팬더 플러스 스테레오 코러스 플랜저. 근데 여기 왜 스테레오에 집중을 하느냐? 모노 소스 자체를 스테레오로 바꿔준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소스 자체가 모노인데 이거 뭐 추가적인 녹음 없이 그냥 조금 더 넓은 사운드로 만들어주시고 싶을 때 요거 TC-1210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가격이 이제 우리가 지금 했던 이 모델들의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첫 시간에 했던 8210이 99.99달러였고 우리가 2290DT랑 DVR-2590DT가 298 요 정도 했단 말이죠. 네. 요거 1220은 199, 200달러입니다. 네. 200달러. 뭐 들어면 한 20만 원대 후반 네. 정도 관세를 하겠네요. 내야 되는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기능을 내줄지. 그렇죠. 왜냐면 딜레이랑 리버브는 사실 필수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달라요. 요거 익스팬더 같은 경우에는 꼭 있어야 되나라는 느낌인데 했는데 야 이거 신세계다 이러면은 요것도 고려해볼 만한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요 하드웨어 모듈레이션의 마지막 네. TC-122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재밌게 사용하는 TC-290 자 290 G290 방구선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